벌써 8월 막 전쟁설 이런 얘기가 돈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8월 전쟁 난다는데 맞냐고. 공원 연수원 가야 돼? 공원 연수원 가야 돼. 자, 이거 저희 다음 주에 북한이 적격적으로 ICBM을 발사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뭐 위기 상황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 뒤에 뭐 지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날 바로 휴가를 떠난 그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청와대 입장과 일부 야당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야당은 뭐 보수 야당들이죠. 보수 야당들은 어떻게 이 위기 국민의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자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휴가가 대통령 뭐 휴가 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전쟁 비슷한 상황 속에서의 그 대통령이나 군인의 휴가 뭐 이런 각도도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분대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휴가는 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실제 전투가 벌어질 때는 곤란하겠지만 장기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 자 여기 참호 속에 있다면 너 휴가 갔다 와. 그 뒤로 후방으로 빠져서 갔다 오고 뭔지 근데 대통령이 지금 ICBM이 동해상으로 휙휙 날르고 있는 마당에 휴가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야당의 제의가 있는데 제 생각은요 청와대에 그대로 있어도 바보 같은 판단을 내린다든지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똑같고 휴가를 가서도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 트럼프하고의 상황 아베하고의 상황 시진핑하고의 상황 국가 원수든 월 원수들끼리 일단은 놀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군에 대한 장악, 네. 통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평창에 가 있은들, 진해에 가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휴가는 가야죠. 이런 생각입니다. 자, 박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휴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기자 때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네. 꼭 부장들이 중간에 전화를 해요. 아. 부장 저 휴가인데요. 이러면 당신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휴가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 이라는 건 언제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장 입장에서는 다 네. 일이 중요한 거야. 그냥 무슨 뭐 저 산풍 사고도 중요하지만 5중 추돌 사고도 중요한 거고 심지어 3중 추돌도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미리 처리해놓고 왔는데, 인수인계 해놓고 왔는데, 이러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지! 라고 화를 내거든요. 인수인계를 아무리 제대로 해도 휴가 간 사람의 인수인계는 제대로 못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거는 대통령은 그렇게 지청구할 사람이 없는 자리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사실 저 대통령들이 과거 그 사례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휴가를 가면, 우리나라가 워낙 일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간 사이에도 어떤 일이 늘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 판에 왜 휴가를 갈고 가고 난리시냐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뭐 이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ICBM 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를 취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 대통령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인천을 네. 빠져나가는 우리 국민들 역대 최다 맞습니다. 네. 기록을 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청와대 공식 입장을 먼저 한번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대응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운영되느냐다. 대통령이 바로 휴가를 취소하면 우리가 더욱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대통령이 이번에 평창을 가고 그 다음에 진해를 가는데 그 평창이나 진해 어디를 가서도 소위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췄다.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용별장이 역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긴 또 해군기지 바로 안에 있고 그래서 군을 지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분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첫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고 휴가까지 취소할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한반도에 정말 뭐가 위험이 있나 보다. 지금 당장 민간인 사이에는
벌써 8월 막 전쟁설 이런 얘기가 돈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8월 전쟁 난다는데 맞냐고, 주식 있는 거 이런 거 막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대니까 실제 그런 위기가 위기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까지 취소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부추긴다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 청와대 해명 그건 좀 일리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이건 너무 청와대에 좀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서울에 있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그 공조체제를 갖춰서 해야 될 사안이고 또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우리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뭐 서울에 있다 한들 물론 마땅한 수단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 휴가가 이게 연동돼 있는 사람들의 일정이 너무 많,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수석들, 그 다음에 정부의 관료들, 심지어 뭐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출입기사들도 대통령 휴가 가는 거 보고서 다 그날 잡아서 휴가 일정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휴가를 막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정말 막 북한하고 우리하고 계속 충돌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휴가를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그렇다면 청와대 이 해명대로 대통령의 대응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져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김선배가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ICBM이 11시 넘어서 이제 동해상으로 밤하늘을 이제 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동맹국 정상들끼리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하고 바로 통화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그쪽은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고 나의 인식은 어디까지 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급전,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고 오판에 가능성이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아베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청와대 이 발표에 의하면은 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나서요. 그렇죠. 주말쯤 되는 거라고 했는데 조만간 그래서 오늘 오후 내일 아침 뭐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든 평창에 있든 진해에 있든 어디서든 우방국 정상과 통화 가능 상태에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가령 우방국 정상들, 동맹국 정상과의 통화는 특수 통화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성 국가의 도청 위험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동하는 장소에 그런 특수 통화 기기가 휴대 상태에 있는 게 아닌지 청와대에만 가면 그게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서 안 되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 뭐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건지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를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이게 우연히도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기간하고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휴가가 걱정스럽게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대통령이 청와대의 이제 해명이 그러니까 이거 이 발사 이르고는 남 일본론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청와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북한이 저렇게까지 중요한 일을 사고를 치는데 사전 정보를 과연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그런 논평을 하니까 청와대의 해명이 아니다, 우리 26일 날 이미 대통령이 북한이 자강도에서 ICBM을 쏠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대통령의 휴가 일정은 또 그때 저 기자들한테 또 오픈을 했나 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저는 휴가 자체를 가는 거는 좋은데 그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소위 정치권, 정치적, 사회적 언론 논란이 일어날 거를 갖다가 그러면 저 청와대는 예상을 하지 못했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했다면
그 대통령, 그, 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라면은,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뭔가 일정 조정을 뭐 좀 2, 3일 하루 이틀 아니면은 미리 언론에다가 아, 이런 조짐이 좀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휴가를 갔다가 조금 연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전 정지라든지 그런 어떤 정부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청와대가 26일에 과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게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 조금 아쉬워요. 네. 네. 반대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ICBM을 쏠 것 같은데 네. 쏘더라도 트럼프는 나랑 지금 삐져 있어갖고 사실 최근에 우리가 무슨 북한과의 관계 개선 대화라든가 이런 거 제의하면서 저 워싱턴에서 화 크게 났다 얘기 있었잖아요. 하더라도 트럼프는 나랑 통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그 통화 못하고 나면 국민들이 왜 통화 못하는 얘기할 테니까 그냥 내가 휴가를 간 걸로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자 이런, 아, 너무 이런 너무 고도의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금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 아니 그러니까 게. 저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네. 알리바이 만들기 네. 내가 휴가만 안 갔으면 통화했는데 휴가에서 통화 못했다 이거 아니야? 저는 그런 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휴가 상황 속에서 대통령 휴가 상황 속에서 안 보는 문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청와대 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자강도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안보실장 통해서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 이튿날인 목요일날 우리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각 전후로 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는 대통령이 휴가 간다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낮에 우리 국방부는 또 무슨 지시를 내리느냐. 사드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 걸리는. 자 거기까지는 미사일 발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날 밤 11시 넘어가지고 미사일 쏜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가 그 이튿날 갑자기 사드 4기를 더 추가 배치하라고 하고 대통령도 휴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휴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 가야죠 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은 걱정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매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김소민 휴가 가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휴가 가면 안 되는 거였네. 역시 저... 아니, 언론이라 지대로 가라 이거 지대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 공무원 규정을 어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양반 지금 5월 9일날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취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연차휴가 하루 써갖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갔었어요. 아니 그렇죠? 대통령은 네? 일개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금 보시고 아니요 근데 아니, 일개 공무원이죠. 네. 대통령 일개 공무원 아니에요. 일개 공무원보다는 다개 공무원 아니야. 넣고 어쩌다 공무원 아니에요. 연봉도 넣고 의정서열도 대한민국 이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아직도 올라와요. 근데 대통령님은 뭐 당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 휴가가 가능한가요? 라고 직장인들이 올려요. 일반 회사에서는 적어도 6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네. 수습 기간 되는 아예 휴가가 보니까 없습니다. 공무원 그 연가라고 네. 하는데 연가 일수 규정을 보니까 3개월 네.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이에요. 아, 1년 3일 쓸 수 있어요. 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이런 식으로 연차에 따라서 제가 대통령에 해당됩니다. 연차에 따라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해당된다면 대통령은 예. 취임 직후부터 연차 휴가가 없는데 쓴 징계 사유를 일으킨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시는 제가 이게 징계 아니요 청와대가 해명해야죠. 아니요 청와대 설명해줬어요. 결론을 청와대 설명해줬는데 네. 대통령은 네. 지금 휴가가 21일인데요. 네.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 휴가 네. 21일인데 왜 21일이냐? 네. 야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은 3일씩 6일씩 주면서 대통령이랑 21일이나 주냐? 사실 이게 열받잖아요. 아니, 오늘은 그거는 아니고 아, 오늘은 아니죠. 아니죠. 오늘은 아니죠. 이런 권위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있다니. 네.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네. 대통령이 그 네. 그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해서 공무원 재직 기간이 6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바뀌어도
공무원들의 그 근속 연수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함께 합산합니다. 같이 합산이 되는 연금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직장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가면 아니, 그런 회사가 그게, 어디가 있어 그게부터 다시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했던 6년을 합치니까 이게 갑자기 연차가 21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예요. 자리에서 준 게 네. 아니고 예. 과거의 공무원 경력에 그걸 합산을 하니까 이게 아 그럼 국회의원 경력을 합산을 그러면 이번 연차 휴가 때는 대통령 별장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요? 지난번 대통령 공무원 자격으로 가는 휴가라면 그 자격 공무원 연수원 가야 돼. 공무원 연수원 가야 돼. 자 이거 저희 다 묻자면 얘기죠. 네, 약간의. 근데 근데 그거는 재밌는. 아니 그런데 진짜 네. 아니 그렇잖아요. 문자고 하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그때 얘기는. 그때 사용한 발생 연수라면은 예. 날수라면은. 예. 아니 그때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공무원 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연는 이 기간이 주어진다. 아, 이런 거 같아요. 예. 어 이거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이전에 공직 경험이 없던 공무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 임기 1년 안 됐는데 근데 10시 간다 이건 미국이 진짜 거예요. 좋은 나라네요. 트럼프는 공직 경험이 하루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휴가 그러니까. 아니 규정에만 맡겨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뭐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국가의 어떤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국민들한테도 안도하는 분위기를 줘. 그런 건 좋은데 다만 가서도 소위 국가 안보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체계, 그다음에 네. 외국 정상과의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대응 매뉴얼 이런 것만 확실히 갖춰놓으면 좋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군데 조금 그것이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의 휴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 정도로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